GT부터 해서 12D를 할 건데. 네. 일단 2022년도에 GT는 어떨 건지. 올해 GT는 조금 안 좋습니다. 몸도 아프고 구설도 타고 좀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으니까 좀 몸이 아프니까 차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되고 구설수도 조심하셔야 돼요. 소띠는요? 소띠는 올해 대운이 들어왔어요. 대운이 들어와서 인간관계, 연애운, 금전, 그리고 문서도 잡고 참 좋습니다. 그럼 지금 GT랑 소띠를 봤는데, 네. 원래대로 따지면 이제 와서 보는 게 정확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요. 그 나이대별로도 다 틀린데, 대략적인 거는 이제 GT들은? 올해 GT들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좀 반은 안 좋다고 봐야죠. 그리고 소띠는 대운이 들어왔다? 네. 선생님 무슨 띠예요? 그 얘기해야 돼? 잔나비 띠예요. 잔나비 원숭이 띠입니까? 네. 아니 소띠이길 바랬지. 대운이 들어오기를 바랬는데. 일단은 대운은 없다? 네. 네. 저도 없습니다. 네. GT와 소띠는 소띠분들은 특히나 이제 대운을 네. 많이 받아라? 네.